팀 네? 우리 네 명의 저. 네. 걱정은 없었고요. 우리끼리 끄댕이. 네. 어. 기대가 됐고요. 걱정됐던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이제. 예. 다들 갑자기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갑자기 이제부터는 2위 싸움이다. 노력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쿠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연검입니다. 아나운서 김사신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팀 현정 라운드를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인 실력 검증만 남아있는데 김선신 씨는 누가 가장 막강하다 생각하십니까? 그 드래프트 순위에서도 4순위로 뽑힌 강동근 멘토님의 참가자들이 뭔가 이를 갈고 준비를 했을 것 같다. 일리가 있어. 그쵸? 일리가 있어. 정검 아나운서는 네. 어떤 팀이 잘할 것 같나요? 전 조재호 멘토팀이죠. 어, 왜요? 키가 제일 작잖아요. 조재호 멘토가. 그럼 저도 응원해야 돼. 아니 원래 단신들은 단신들 도와줘야 돼. 아. 거기다가 또 이런 대회일수록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대한민국의 속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화리라고 전 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조재호 멘토님 자기 좋다는 사람 다 끌어당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도 저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아. 일단 3라운드 진행을 앞두고 상금 규모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상금 규모 정말 어마어마한데 좀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 제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진출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그리고 4라운드 진출자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5라운드 진출자에게는 400만 원 아니죠. 450만 원의 상금, 그리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데 총 누적 상금의 4천만 원 중에 어떤 선수가 가장 많은 상금을 가져갈지 미스터리 쿠션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2라운드 정말 중요하잖아요. 2라운드 진행 방식 바로 팀 서바이벌입니다. 오늘부터 미스터리 쿠션 경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해설을 맡아줄 분을 미스터리 쿠션 중에서 정말 딱 어울린 분을 선정을 하셨어요. 네, 벌써부터 웃음이 납니다. 네,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막걸리 해설로 유명한 분이죠. 무등산 폭격기였다가 지금 무등산 불발탄이 된 김현석 해설위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약 20년 전까지는 네. 엄청난 또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지금은 가끔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 불발타입니다. 지금 아예 안 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치고는 계세요? 요즘에는 스트로크에 네. 조금 더 시동을 거는 것보다는 네. 요거에 요거에 시동을 건다. 요거에 조금 더 시동을 걸고 있는 그리고 뭐 오늘은 뭐 거의 뭐 내 집에 온 양 너무나 편안해요. 그동안에 약 10여 년 동안 이 표준말, 서울말로 방송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네? 오늘 이 미스터리 쿠션 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작진이 협의된 거예요 그거? 안 됐어요. 예능으로 가겠다. 그렇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로 일단 돌아가 주시고요. 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미 멘토 팀 모시겠습니다. 우!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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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를 머금고 들어오시는 게. 왜냐면 또 1라운드로 드래프트권을 가져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팀 자신 있다. 서현미 멘토님. 일주일간의 연습 분위기 어땠습니까? 저희 팀 분위기 너무 좋고 재밌게 훈련했고요. 또 너무 이게 많은 질문들을 또 가져오셔갖고 같이 이제 당구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너무 재밌게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다. 근데 저는 1라운드 1순위였던 유경 참가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팀 내 서바이벌 미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선수들의 감정변화 어떻게 됐었나요? 중요하죠. 다들 갑자기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갑자기 다들 눈빛이 사나워지셔가지고 갑자기 다 적이 돼, 네, 다 적이 돼버려가지고 좀 살벌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김보라 참가자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내가 이 선수만큼은 밟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길 수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 우승 후보 이우경 선수를 이 서바이벌에서 견제할 내고, 만하죠.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니까 지금 밟아버리겠습니다. 서유미 멘토팀에서도 팀 9호를 준비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안 까먹었나? 우리? 저희가 팀일 때와 지금 팀이 아닐 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예. 팀 9호 맞춘 건 하고 가야죠. 지금은 적이지만. 미, 3, 4,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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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선미팀 화이팅! 와! 자, 이제 미스리 쿠션 2라운드 팀 서바이벌 서현민 멘토팀 한주희 참가자입니다.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충분히 코너 마지막 2, 3 쿠션 진입하면 가능합니다. 자, 키스도 있어요. 네. 아. 3 쿠션 경기의 최대의 적 키스. 자, 두 번째 참가자는 김보라 참가자입니다. 멋진 공을 선택을 했어요. 자, 아, 연속된 키스. 세 번째 참가자, 김보민 참가자.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보조! 자, 자, 들어가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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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갔어요. 오, 초반부터 한바탕 하면 실수할 뻔했어요, 제가. 이거 안 들어왔으면 제가 놀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어우. 네, 출발 좋습니다. 자, 찬스가 왔습니다. 바깥 돌리기. 자, 첫 득점에는 성공했지만은 역시 바깥 돌리기 좀 예민한 부분이 있었던 출발, 그만큼 힘이 살짝 실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네요. 네 번째 참가자는 이우경 참가자입니다. 자, 현역 LPBA 선수 중에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우경 선수. 자, 원뱅크를 노리지 않고 옆돌리기로 가요. 네, 옆돌리기를 선택했는데 정확합니다. 자, 상당히 예민한 옆돌리기. 와! 2연속 득점! 그만큼 섬세함을 잘 갖추고 있는 이우경 선수. 본인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뱅크샷! 뱅크샷! 자! 사전! 야!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자, 됐어요. 단단장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들어. 자, 이우경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아니, 너무 자신있게 지르셨잖아요. 아니, 난 될 줄 알았어요. 2이닝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길게. 자! 빨간 거. 들어! 아, 들어! 아. 브릿지가 상당히 불편함을 줍니다. 자, 키스 만나면 돼요. 네. 키스가 안 났어요. 자, 키스는 피고 들어가요. 서바이벌은 1등을 잡겠다, 1등을 하겠다라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딱 이 상황이에요. 자! 자, 김보민 참가자도! 자, 얼굴도 이우경 선수가 제일 밝아요. 스코어만큼이나. 그렇죠. 밝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타이트한 경기 방식인데, 타이트한 경기 방식인데, 오, 대회전! 자, 들어갈 필요 없는데 들어가요, 지금. 이적구 맞으러 가고 있는데 오, 들어가요. 오, 오. 자, 이거 트릭인가요? 이거 왜 들어가신 거죠? 매직인가요? 어떻게든 올라가겠다. 자, 자, 편안하게 이적구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2연속 득점. 까다로운 배치인데. 자. 끌림이 잘했습니다. 독보적이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지금 이우경 참가자가 57점으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2위 싸움이다. 자, 몰라요. 됐어요. 와! 이 득점은 우리가 조용해서 들어간 득점이에요. 자, 됐어요, 이제는. 됐어요? 됩니다! 오, 자, 2연속 득점 한주희 참가자, 무섭게 달립니다. 자, 조금은 자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지금 이런. 불편합니다. 예, 큐거리는 스커트가 일어나요. 근데 그 스커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안 일어나네. 한 개만 치면은 또 따라갈 수 있었는데. 아, 왜 이렇게 그 기회를 못 살리는지. 너무 제 자신이 싫더라고요. 눈빛 애썼습니다. 좋아요. 자, 쭉 들어갔어요. 볼까요?
자. 들어가요. 자. 아, 바깥 돌리기 자. 성공하면서 김보미 참가자도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21점. 한 줄 참가자와 함께 지금 21점입니다. 자. 야, 뱅크 샷 예고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그냥 득점 안 했어도 네. 이 정도 준비한 거예요. 한번 쉬어. 쉬고 들어간다. 쉬어 가지 뭐. 쉬어가는 타임이다. 네. 전반도 얼마 안 남았겠다. 58초 남았습니다. 자, 좋아요. 저. 자, 키스. 자. 그렇죠. 자, 이제 전반전 마지막 타임이 되겠죠. 그렇죠. 1위를 굳히고 있는 이우경 참가자. 자, 잘 치네요. 당구를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설민 멘토한테 배웠겠죠. 아니죠. 지금 멘토지 평상시 멘토가 아니에요. 자, 이번 대회 끝날 때까지만 좋아하는 걸로. 끝날 때까지만 좋아하는 걸로. 자. 야. 엄청나네. 야, 이 연속 득점. 여보, 오. 어? 자.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네, 아, 들어오세요. 예. 네. 이 연속 득점으로 끝나면서 전반은 자. 이우경 선수가 59점 1위로 마무리합니다. 아, 재밌네, 이거. 자,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왔습니다. 후반전은 전반전의 역순으로 시작하고요. 이우경 선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코너. 아. 이제 짧게. 자, 접전이에요. 자, 접전인데요. 접전! 아! 자, 이제 김보라 참가자. 더블 쿠션. 자, 오. 단단장으로. 아. 좀 더 잘 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후반전에 공이 잘 왔는데 제가 그걸 못 풀어냈던 것들이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우경 참가자. 오, 키스. 오, 키스. 네. 자, 들어가면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들어가요? 오, 들어갔어요. 자, 또 들어갑니까? 자. 이우경 선수. 자,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 원팁의 여계전을 이용한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 오, 자. 더블 쿠션! 와! 당구가 아무래도 사이즈대로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셨나. 어떻게 보세요? 어, 이거는 역회전으로 들어가는 거라 쉬운 공이 아니었는데 어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뱅크샷을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 김보민 선수인데 자, 이우경 선수가 그렇게 쉽게 지금 뱅크샷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 뒷사람은 무조건 잡고 가겠다. 뱅크샷. 이제 김보라 참가자 현재 2위입니다. 이대로 2위 굳히기를 할 수 있을지. 큐를 살짝 세웠다는 것은 약간 끌림을 이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자, 됐어요. 됐나요? 이야. 자세 잡을 때 조용히 해주니까 잘 치네. 참가자들 실력이 진짜 대단하네요. 자, 약간 야, 비틀기도 이번에... 이용해요. 들어갑니다. 서현민 네. 멘토님은 보시기에 우리 팀 말고 다른 세 팀 중에 어떤 멘토 팀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 지금 현재로서는 딱 멤버 구성을 보면은 조건이 멘토 팀 참가자들이 아마 좀 가장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비껴치기. 자, 비껴치기. 자, 너무 급하게 돌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리버스 엔드 오 올라오네. 오오오오오오오오 안 돼. 오 들어가요. 들어가. 자. 잘 쳤어요. 아니
올라온 애는 당구 역사상 중계 방송 처음 아니에요? 저도 처음 해봤어요. 최초의 반말 중계. 아 그랬습니까? 제가? 네, 네.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라온. 아 근데 이건 거는 정말 대단했어요. 뭔가 김보라 선수의 회전은 다른 선수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예. 자, 부드럽게 진행된 바깥 돌리기. 자, 4연속 득점하면서 김보라 참가자도 지금 34점으로 점수를 많이 뺏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김보미 참가자와 한주희 참가자가 지금 14점입니다. 상당히 얇은 두께를 이용한 안으로 작게인데. 아, 섬세하게. 자, 좋네요. 네. 섬세하게 득점 완성합니다. 저렇게 힘 조절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같은 공은 이 속도 아니면은 없는 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 조절이 잘해졌어요. 자, 던지는 샷을 시도했는데 오, 키스 빠졌고 이번에 야, 2연속 득점. 아, 던지는 스트로크를 또 어디서 잘 배워갖고 왔어요. 어디서 배워가지고. 자, 브릿지를 꽉 잡지 않고 그냥 치면서 자 자, 하지만 후반 막판 2연속 득점하면서 지금 64점까지 올라간 이우경 선수 이우경 참가자입니다. 자 뱅크샷 네 정확하게 쓰리고시한 30.4에 떨어져야 돼요. 30.3이면 빠져요. 뱅크샷 저 30.4, 30.3 이야기 하잖아요. 저 다 맞는 얘기들인가요? 아, 맞을 수도 있는데요. 거의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했죠. 정확도 34.8%라고. 자, 조금 끌림이 전달됐어요. 네. 전달됐어요. 자, 옆 돌리기인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배치입니다. 뭐라고 아,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이제 서유민 멘토님이잖아요. 네? 한주희 참가자에게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 지금 시간이 이제 한 5분 남아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 더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유경 참가자는 뭐 여유롭습니다. 그렇죠. 네. 뱅크샷 갑니다. 짧아요. 네. 짧아요. 자, 그러나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사용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득점하고 전혀 상관없이. 네. 자. 자, 조금 찍혔어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는 네. 즐거워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아. 네. 그게 이제 운동 선수든 모든 분야에서 다 통하는 말인데 네. 오늘은 그래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즐기는 선수는 김보라 선수인 것 같고 오. 미소가 끊임없이 있어요 지금. 아. 지금 그... 2위를 하고 나서부터. 그 김현석 해설위원이 웃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3등일 때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 이제 1분가량 남아있습니다. 이제 서현민 멘토 4명의 참가자 중에 상위 2명의 선수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고 나머지 2명의 참가자는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더블 쿠션! 자, 득점하고 아무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여유로운 2위 자리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 이제 자 마지막. 이제 시간이 종료가 됐고 이제 네. 한주희 참가자. 아 이러면 다득점 비기닝이 필요한데. 네. 그렇죠. 5점 이상의 득점이 필요합니다. 자 5점을 득점하면은 역전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자 김보라 선수 우승기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망했구나.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다니.
저 숨 안 쉬고 있었어요. 자세 들어가고 아~ 15초 동안 숨 안 쉬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서현빈 멘토팀은 이우경 참가자 그리고 김보라 참가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이죠. 네. 네. 자, 일단 한주희 참가자 2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는 거 아니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번에. 아, 저는 진짜 제가 서바이벌에 너무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극복을 해보겠다 했는데 평소보다도 더 대회 서바이벌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짧고 그 압박을 못 견디겠어요. 한주희 선수가 이 참가자가 배치를 받았을 때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맞아요. 바깥 돌리기도 있지만은 정말 예민한 두께로 들어가야 되는 좀 그런 섬세함이 필요했던 배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20분, 20분 좀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경기 룰에서 조금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왜 저는 저 칠 때만 막 되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경기가 안 될 때는 다 그래요, 늦게. 제가 봤을 때는요, 한주희 참가자 할 때 제일 조용했어요. 아, 진짜요? 제가 명확하게 봤어요. 야, 그만큼 한주희 참가자는 조금 이 경기에 좀 더 집중하는 과정에서 작은 소리도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의 룰이 이거기 때문에 나보고 어쩌라고요. 아, 근데 또 한주희 참가자로서는 또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이 대회에 나오는 것 자체까지가 정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극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여기 와서. 네, 저는 이렇게 해설 캐스터 분들이 앞에 계시는데 당구를 치는 게 어쨌든 경험이잖아요. 네,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한 플러스 1 정도. 김보민 참가자는 어떠셨어요? 제가 테이블 파악을 아직 잘 못해서 좀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다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또 열심히 또 같이 함께 연습한 서현빈 멘토님이나 팀원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서현빈 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쉽게 본인 팀에서 지금 이 순간 두 명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두 분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진짜 너무 고생들 많았고요. 또 짧은 워낙 게임이라 너무 이제 떨어진 거에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게 탈락한 두 선수 공이 너무 어려웠어요, 다. 솔직히 너무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더 연습 열심히 해서 다들 이제 좋은 플레이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김보민 참가자, 한주희 참가자는 더 이상 미스리 쿠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분 모두 퇴중해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첫 이닝 빼고 모든 게 다 아쉬웠고요. 저는 뭐 자기소개에도 말했듯이 피닉스 불사주니까 죽지 않고 다시 누가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좋은 인연이 됐으니까 멘토님 저 잘 부탁드립니다.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 아닌가요? 그죠? 한 번 팀은 영원한 팀이고 한 번 멘토님은 영원한 멘토님이니까 네. 2라운드 두 번째 팀, 조대호 멘토팀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정수빈 참가자가 보기에는 네 개 팀 가운데 우리 팀의 이 단합력이라든지 친해진 우정의 그 농도라든지 어떤가요? 안 친한가 보다.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아, 저희 언니분들께서 네. 너무 성격이 좋으시고 아, 너무... 분기를 잡은 건 아니고요? 네, 전혀. 네. 그래서 더 편하게 지금 네. 단합력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위축돼 계세요? 아까 얼차를 받았고. 아, 얼차를 받고 왔답니다. 아, 얼차를 받았어요? 얼차를. 근데 다른 팀들도 보면 그 분위기가 좋다가 이게 팀 내에서 두 명이 탈락된다는 걸 알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거든요. 황면 참가자 보시기에는 우리 팀 분위기 어떻게 변했나요? 분위기요? 네. 우린 그냥 즐겁게 하자. 오. 그랬어요. 네. 아, 이 팀 팀워크 벌써부터 느껴지는데 자, 그럼 팀 구호 외치면서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구호 준비되셨나요? 네. 기대되는데요? 네. 슈퍼 파워! 얍! 이거 안 맞췄죠? 이거 방금 뒤에서 만들었죠? 100%인데? 자, 이제 조재우 멘토팀 팀 서바이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이유라 참가자입니다. 자, 자세가 빨리 들어가요. 그만큼 연습이 잘 돼 있다는 증거인데, 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자, 조금 부족해요, 연습이. 아니, 첫 판 치고 연습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본인의 의도는 장쿠션에 원쿠션으로 설정을 했는데, 약간 두께가 많이 맞으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시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송민지 참가자입니다. 네. 네. 중간부터 독한 해설 날리고 계십니다. 조재호 멘토에 속한 참가자분들이 보통 멘탈이 세신 분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은 처음 겪어보니까 네.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바보같이 쳤구나. 바보같이 쳤구나. 말같지도 않게 쳤구나. 자, 일단 송민지 선수까지는 무득점이었고 정수빈 참가자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 네. 좋은데요? 아우, 좋아요. 네. 그래도 근처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비록 아쉽게 빠지긴 했지만 내 공의 이 수구의 속도를 완급 조절했다는 부분에서 칭찬을 주고 싶네요. 이번 1이닝 마지막 참가자 황나연 참가자. 지금 4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돈이 필요한 선수입니다. 왜 돈이 필요하죠?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지금 계약금이 없어요. 우리가 또 이분한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최근에 청약이 되셨다고요. 아, 축하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즐기러 나왔다고 했는데 이 경기에서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올라간 두 선수는 계속해서 상금을 걸고 3라운드, 4라운드 진행하기 때문에 자 역시. 야, 연습 안 돼 있다면서요. 정신 차린 거죠. 네, 첫 이닝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 네 명의 선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다 보니까 경험도 많은 거예요. 아니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나이는 중에서 네 명 중에서 그렇죠. 네. 경험도 가장 풍부하고 자 조금 밀렸어요. 자 다음은 송민지 참가자 음악 전공자였다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 리듬은 잘 타겠네요. 이 당구도 하나의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자. 오! 이거예요! 와, 리듬! 자, 좋아요! 리듬 감각이 없었다면 방금 이 바깥 돌리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배치였는데 엄청난 리듬감이에요. 자, 이거는 또 뭔가요? 이거 뭔가요? 들어가요! 와. 뒷결치기 야! 네. 오, 이 팀 지금 초반부터 지금 동시에 달려 나갑니다. 그렇죠.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자, 오! 너무 성급했어요. 조금 더 내공의 속도를 올려줬다면 조금 더 확률이 있었던 비켜치기인데 황나연 참가자 또한 이번 배치 분명히 성공할 걸로 믿습니다. 네. 자, 일단 좋습니다. 출발. 엄청난 걸 해냅니다. 네. 두 번째 이닝에 전원이 모두 득점 성공한 건 처음인데요? 조재우 멘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의도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아니, 어떤 걸 의도하셨는데요? 네? 어떤 걸 의도하셨는데요? 잘하고 있는데 의도했던 거랑 다르다고요? 의도를 하지 않았다. 자, 기스만 아니면은! 불편한 자세였어요. 그런데! 힘이! 알고 있었잖아요. 같이 했어요, 그냥. 좀 진짜 공이 왔는데도 샷이 안 나가서 또 실수를 한 게. 뱅크샷 들어갑니다. 자, 세게 출발했어요. 됐어요! 역시 셉니다. 당구를 알고 치네요. 센 언니 이유라 세게 출발합니다. 야,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 센 이유라 참가자입니다. 이유라 참가자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네. 아니, 선수가 대답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선수가 대답하고 들어가는 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최현석 해설위원이 당황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방금. 자, 어쨌든. 최현석은 셰프고요.
김현석 기자님. 저도 당황했어요 지금. 저도 당황했어요. 어찌 됐건 동료지만 오늘 적이잖아요. 득점했을 때 참가자분들이 서로 박수 쳐주는 게 참 보기 좋네요. 아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시합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박수 치는 시합은 없어요 당구 경기에서. 저 형이 옛날에도 그 상대방이 잘 쳐도 박수를 안 쳐주던 형이에요. 아 이분만 그러셨군요. 네. 이분만. 아 원래는 당구에는 매너가 중요한 스포츠인데. 동생들은 잘 쳤다고 맨날 이렇게 똑똑똑똑 박수 쳐주는데 안 쳐주더라. 이제는 급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정수빈 참가자. 자 조금 자, 찍혔어요. 노렸어요. 찍혔어요. 아. 자 바깥 돌리기. 오 길게. 오 됐네요. 오 아 살짝 건. 될 뻔했습니다. 됐다면서요? 될 뻔했어요. 항상 이 쓰리고 치는 경기는 이적구를 내공이 맞아야 득점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미리 멘트는 하지만은 절대 제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50%는 걸러드리시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옆돌리기. 자, 이건 확실해요. 확실히 됐어요. 확실히? 자, 걸러드리세요. 네. 스리뱅. 자, 송민지 참가자. 자, 뱅크샷! 자, 바깥 돌리기 짧게 갈 것 같은데요. 짧게. 자, 키스가 관건인데, 키스. 오! 네. 아, 들어가네요. 정수빈 참가자가 네 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침착한 것 같아요. 좀 듣거든요. 일단 백샷. 자, 됐어요. 됐습니다. 이야, 3이닝에 이어서 두 번이나 뱅크샷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유라의 날이 아니었나. 있고 좀 운수 좋은 날. 송민지 자. 참가자. 자, 역시 욕심 많은 선수예요. 여차모 원뱅크. 자. 오늘 송민지 참가자의 수구가 이적구를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만나주질 않네요, 이적구가. 자, 또 그러고 보니까 정수빈 참가자는 이 공격하기 전에 패턴이 한기승 선수하고 거의 흡사하네. 비슷해요. 오, 원래도 닮아가는 법이잖아요. 네. 자, 이 부분이 비슷하면 안 되는데. 득점되는 건 틀려야 되는데. 아, 지금 한기승 선수 디스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 아니. 이제 한기승 선수가 못 쳤을 때를 상상을 좀 해봤어요. 아. 자. 됐어요. 오, 몰라요. 됐어요. 몰라요. 됐어요. 만나요. 만나. 됐어요. 우와. 박수 나왔어요. 자, 박수 나왔어요. 이 행운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네. 청약금에서 나온 거예요. 완벽한 그 간절함이 지금 이번 공격에 청약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 번의 행운이 따라야 되거든요. 운이 좋은 사람만 되는 건데 아직 그 운 남아 있습니다. 자, 초 좁은 틈으로 빠지네. 이렇게 실수하면은 입주 못할 수 있어요. 청약이 된다니까요. 입주는 돼요. 계약금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아 당점이 높아져가지고. 오! 오! 야 이 코너의 코너의 신비 이상하게 걸리면 저렇게 튀어나와요. 야 지금 기운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재호 멘트에게 말 걸지 말아야겠잖아요. 왜요? 해설하고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자 옆 돌리기. 또 돼요. 어? 또. 아. 백샷. 아, 사이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당점 좋고, 자세 좋고. 자, 오, 또! 오, 따라가요. 가능해요. 따라가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와! 야, 90도 넘어서 100도짜리 이제요, 100도. 와, 행운의 득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이건. 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재호 멘토님? 히다오리의 선수 이후로 가장 낮게. 자. 아, 또 갑니다. 욕심 많아요.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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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여기서 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죠, 두 명이? 아쉬워서. 아쉬워서 그런 거죠, 네. 자, 키스 만나면은 됐어요. 오, 키스 뺐어요. 와, 드디어 들어갑니다. 피튀기는 경쟁이에요, 이제부터. 전반에 벌써 치열해졌어요. 예, 치열합니다. 자, 비켜치기 길게인데요. 자, 괜찮아요. 좋습니다. 들어가요. 2연속 득점. 자, 그러면 송민지 참가자 28점으로 단독 2위로 올라섭니다.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당점에 따라서 오,
야, 여계전 좋으세요. 드디어 나오나요? 쭉 들어가야 됩니다. 쭉 들어가야 됩니다. 자, 쭉 들어갔어요. 회전. 와! 와! 여계전을 썼어요. 성공한다면 또 2위 자리 확보합니다. 네, 2점짜리. 우와! 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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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5가 3번 나왔어요. 자, 세 번의 간절함이 있었던 공격이죠. 생각보다 테이블이 하나도 안 길어서. 황만현 참가자는 인터뷰 때는 즐기러 나왔다. 아직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전혀 즐긴 모습이 아니에요. 즐기러 온 모습이. 자, 만약에 들어간다면 전반전이지만 대역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출발합니다. 출발. 자, 들어갑니다. 자리에. 예. 자, 이렇게 되면 더 전반전은 이유라 참가자가 43점, 그리고 정수비 참가자와 송민지 참가자가 공동 2위로 마무리합니다. 아, 저 부평 국밥이요. 가위바위보 하는 건 아니죠? 야. 아이고, 떨려라. 오, 잠깐만.